프라임 넘버와 컴포짓 넘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어떻게 팩터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로 좀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다 프라임 넘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소수라고 해요. 소수라고 하는데, 자, 이런 숫자들은 보면 2는 2 곱하기 1 밖에 안 되죠. 자기 자신과 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3 역시도 3 곱하기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47도 47 곱하기 1 외에는 자기 자신의 다른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6은 6 곱하기 1 외에도 2 곱하기 3으로도 6이 표현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컴포짓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꽃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다 컴포짓 넘버이고, 그리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프라임 넘버입니다. 근데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선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뜻도 있고, 1등 이런 것도 있고, 1번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 우리가 변신 로봇 중에서도 프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 있죠. 그리고 컴포짓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라는 뜻이에요.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컴포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포짓은 보면은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포지트는 위치, 자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럿이 하나의 자리를 같이 쓰고 있다 해서 컴포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버는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라임 넘버와 컴포짓 넘버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숫자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짓 넘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60이라고 하는 것은 컴포짓 넘버예요. 보면은 60은 6 곱하기 10으로, 자기 자신 60 곱하기 1 외에도 6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고, 6은 다시 2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혹은 60은 다시 3 곱하기 4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12로, 5 곱하기 12로 했을 경우, 그럴 경우 3 곱하기 4, 4는 다시 2 곱하기 2가 될 수가 있고, 또다시 60은 어떻게 될 수, 3 곱하기 20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럴 경우 20은 5 곱하기 4, 4는 다시 2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을 2 곱하기 30으로 할 경우에는 5 곱하기 6, 30은 다시 5 곱하기 6, 6은 2 곱하기 3, 그렇죠? 5나 3이나 2는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팩터가 없는 그러한 숫자죠. 팩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죠. 팩터라고 하는 것은 곱셈, 곱셈을 나타내는, 곱셈으로 표현되어진 식에서 하나하나의 숫자를 팩터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와 여기 있는 이 2, 3, 5가 다 팩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번 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나게 돼요. 왜냐니까 보시면은 여기서도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해서 여기 있는 것과 순수만 다를 뿐이지 같죠. 여기에 있는 경우에도 보면은 2가 두 개, 3, 5. 여기서도 마찬가지 2, 2, 3, 5. 여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순서가 다를 뿐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곱셈을 표현하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은 소수들의, 똑같은 프라임 넘버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2가 두 번, 그러니까 2의 제곱이죠.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60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 5 곱하기 12가 될 수도 있고, 3 곱하기 20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30일 수도 있어요. 그죠? 60은. 그죠? 하지만 여기 있는 10이라든가 6이라든가 12, 20, 30 이러한 것들은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5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6은 다시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소수들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든 이런 방식이 되든 이런 방식이 되든 결국은 2, 2개, 3, 1, 그리고 5, 1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솔로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로 오던 그런 그러니까 공시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었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여기 뭐 충청도를 거쳐서 뭐 전라도 전라북도 지나서 경기도 어디를 지나서 이렇게 한양을 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 간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든 간에 결국 목적지는 한양으로 다 모여. 그러니까 서울이죠. 서울로 다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컴포지트 넘버,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 이것을 컴포지트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꼬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런 컴포지트 넘버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던 결국은 동일한 소수들의 이러한 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되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84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2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21은 다시 어떻게 되나요? 4는 2 곱하기 2가 되고 21은 3 곱하기 7이죠. 따라서 84는 소수들인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 얘네들은 다 소수들이에요. 자기 자신 외에는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7은 7 곱하기 1 외에는 팩터들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팩터죠. 그죠? 곱셈으로 연결되어진 숫자들을 팩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과 1의 곱 외에는 다른 형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를 소수, 프라임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180과 324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